지금 경찰국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우리 서영기 의원님이 네. 강도 높게 비판하고 네. 이제는 다시 뭐 31년 만에 치안감이 생기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부가 있고요. 그렇죠. 행정안전부의 소속 외청으로 경찰청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법무부 장관 밑에 지휘받는 검찰청. 검찰국장이 있고 검찰청이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 사무에는요 검찰이라고 하는 사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국을 두고 검찰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일해야 되는 정부조직법 안에는 31년 전에는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가 그렇죠. 있었어요. 내무부 안에 치안. 내무부 안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가 있었는데요.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싹 걷어내서 그렇죠. 밖으로 빼서 경찰청에서 치안 사무를 해 이렇게 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서 행안부는 경찰청을 건드리지 마. 아, 어떻게 치안 사무를 건드리지 마. 보장해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만들어서 외청으로 빼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시켜 놓은 거죠. 경찰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아. 법무부 장관은 장관급이고 장관급.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고 거기엔 차관급이 50여 명이나 있습니다. 검사장들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경찰청장은 조직은 14만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다 낮은 직급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수사하는 독립적인 공간의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기관들이 있죠. 그렇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라고 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경찰청장도.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제가 행정안전위원장 있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경찰청법을 7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하면서 그렇군요. 경찰 중에 경찰청장이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을 지휘한다. 예. 그러나 자치경찰 예. 그러니까 그 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은 또 그 지자체가 같이 지휘할 수 있게 해놓고 그렇죠. 국가수사본부는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 미국의 FBI 같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FBI 같이 했지만 이게 아직 수사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것을 뛰어내서 FBI처럼 중수청을 만들자 이러는 그렇죠. 건데 그 전 단계로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청장도 지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오더니 31년 전처럼 치안사무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저기 지휘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소속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치안 경찰 국을 만들어서 치안감이 거기서 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휘하겠다는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수사? 중대한 수사가 있으면 지휘해야죠. 이런 발상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은 이제 장악됐어요. 그렇죠. 경찰에서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됐습니다. 논리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명박 때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씨도 절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 가 있는 권은희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죠. 절대 불법이라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행정소송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완전 정부조직법 위반입니다. 예. 원유 이거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8월 2일 날 예. 출범한다고. 예예.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가겠죠. 그들이 가겠죠. 그렇죠. 그들이 갈 것이고 정권을 내준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조직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걸 위반할 시에는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탄핵하듯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라고. 행자부 장관을. 그렇죠. 행자부 장관을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으니 탄핵소추할 수 있다라고 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최고위원 되시면 그거 바로 경찰국 신설하면 바로 막아내야 막아내는 일들을 해야지 되는 그렇죠. 거죠.